파놓고 파부터 건져낸 거거든. 파만 따로. 아까 그 아저씨도 막 혼자 작업하고 계시잖아. 요즘에 이렇게 농사 지어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. 지어주러 다니는지 땅 빌려서 자기가. 근데 옛날에 여기 예뻐가지고 우리가 여기 막 꽃 피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까지 올라 여기 올라가 보자. 어? 그러니까 여기 예뻐가지고. 예뻐가지고 꽃들도 막 피어있는데 월달쯤인가 보다. 예뻐. 이거 다 장난없이 저런데 하면
사장님, 펜션 여기 저런데 하루 먹는데 얼마예요? 나 여기 맨날 캠핑 다니다가 여기 부부끼리 애는 안 온다 그랬지. 예. 저기다가 했는데 다음에 오게요. 저 너무 예뻐가지고. 네, 안녕하세요. 얼마니? 몇 명 있어? 어디 둘이 부부? 둘이 부부면 여기 커플룸 있고 저 둘이 시트룸 있고. 예. 아니 이제 혹시 아 저 캠핑 다녔는데 옛날에 한 십몇 년 전부터 저기 이제 애는 안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여기 하루 방 빌려가지고 왔는데 캠핑장 여기 예. 옛날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애 요만했을 때부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꼭 앞에 있고 또 엄청 예쁘잖아요 여기가. 그래서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기 이렇게 본 사장이 일하고 계셔. 일단 구경을 하시고. 아 여기 그냥 뭐 다, 안에는 비슷할 것 같고. 아니야, 1박에 아니야. 얼마씩이에요? 금요일 우리 오면은 금요일 그 보통 얼마에서 얼마 돼요? 금요일에서 토요일 보통 다니거든요 저희. 한 달에 한 두 번. 같은 거지. 아니 우리는 같은 집이야. 여기 우리 같은 집이잖아. 예쁜 거.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. 손님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, 텐트도 치는구나. 저는 저기가 없었거든. 저기 캐러반이. 안은 또 바깥이랑 다를 것 같은데. 펜션들은 많이 들어.
선생님들 참 이 양반 같으시지. 참 잘하시네. 아저씨가 인상이 좋네. 그리고 안목이 있으시지, 인테리어. 그러게, 완전히 무슨... 그러니까 바로 고풍이야, 그 의자 있잖아. 소파. 잣나무고 당신 잣나무하고 소나무의 구분 하겠어? 이렇게 된 거는 잣나무지. 그리고 또 예쁜 캠핑장이, 여기 캠핑장이 예뻤어. 리 캠핑장이었나 이게? 잖아. 5월달에 캠핑 오니까 당신이랑 별아랑 나랑 이렇게 산책하면서 사진 엄청 찍었잖아. 그 블로그에 올리고.
여기 괜찮은데? 대부분들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 장사할 준비들 다 하는 것 같아. 이제 아직은 본격적이 아닌가 봐. 여긴 좀 춥네. 그러고 보니까. 와, 이게. 우리가 아까 먹었던 데가 저 밑에지. 밑에로 해서 가지고 저쪽 위지. 이 물이 아까 그 물하고는 다른 물이네? 그지? 그 물인가? 같은 건가? 아, 이렇게 해서 만나나? 아, 이렇게 해서 만났겠구나. 저쪽 뒤로. 아, 원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. 아, 여기 노나 보네. 여기 다 계단이 되어 있네. 아, 여기서도 많이 노나 보다.